한 방에 잠자리가 날아가는 것 같지 않나요? 아니요, 아, 그게 오 미치셨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요 남산 한옥마을에 나와 있는데요. 무슨 체험을 하려고 오신 거죠? 아니 혹시 그 놀면 뭐하니에서 네. 유재석님 머리에 있던 매듭 기억나시나요? 뭐였지? 네, 머리에 뭔가 매듭을 메고 있었던 사진은 본 것 같아요. 도와줘! 오늘은 그 그런 이제 전통 매듭을 알리고 있는 사회적 기업을 가볼 거예요. 아 전통 매듭이 있어요? 네. 따로? 그냥 묶는 게 아니라 그러면 잠깐만 매듭 받고 오늘도 알바를 하나요 제가? 오늘은 네 알바 아니에요. 아 진짜요? 네. 그러면 뭐 한옥마을이면 보통 뭐 한복도 입고 저기 전주 한옥마을 가면 왜 치즈꼬치 막 이런 것도 먹던데. No. 아 정말 갑시다. 오케이. 비가 갈수록 많이 오네. 아이고. 아 여기 있네. 남산골 전통 매듭. 안에 아무도 안 계시나요? 아니. 어머.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비가 와서 그런지 오늘 네. 날씨도 좀 쌀쌀하고. 아. 네. 아 여기 이게 와 액세서리 되게 예쁜 게 많네요. 네. 저희는 전통 매듭으로 다양한 체험을 운영하는 아. 순술입니다. 그럼 오늘 네. 이 매듭을 제가 체험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가자! 혹시 저희 채널 보신 적 있으신가요? 황급히 다 보고 있고요. 제가 맞춰서 잘 해드릴 수 있을지는 한번 열심히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오늘 무슨 전통 매듭을 가지고 네.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알리는 기업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네. 전통 매듭?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네. 매듭으로 어떤 공예를 할 수 있는지 술술이 어떤 기업인지 한번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술술 대표 강순주라고 합니다. 저희 기업은 로고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술술 이렇게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요. 앞에 술은 매듭술을 이야기하고 아. 뒤에 술은 사실은 전통주 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통문화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잊혀져 있거나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은 그런 공예 부분부터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랑 잘 찾아주시면 안내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하게 되는 매듭은 어떤 게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박스를 조금 한번 열어볼게요. 아. 박스를 좀 오픈을 해보면 저희 기업에 대한 안내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저희 기업 로고가 있습니다. 이거 저희가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을 했고요. 1월 5봉도를 그래픽으로 만들어서 해와 달을 형상했고 저희 모든 상품과 로고에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적 그 경제 부분에 있어서 같이 활동을 해주시는 지역 자활센터가 있어요. 서울 관악 지역 자활센터 전통 매듭 공예 사업단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정 단체로 선정이 돼서 저희가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지 지금 한 2년 정도가 됐습니다. 보시면 이게 합정 매듭 팔찌 키트고요. 저희가 이번에 서울시 무형문화재 축제 키트 담당 업체로 선발이 돼가지고 이런 것이 지금 발송이 되고 있는 상품입니다. 아 그럼 집에서도 그냥 주문해서 네네. 체험을 직접 해볼 수 있는 네, 건가요? 저희 네이버랑 유튜브 이쪽에 저희 동영상이 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궁금증이 있으시면 저희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확인하셔도 되고요. 대표님 이건 뭐예요? 드디어 이 아이를 제가 선보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제가 행복합니다. 요거는 저희가 그 전통 공예 부분 중에 전통 매듭 공예 키트로 지금 기술 디자인 특허 지금 출원 중인 상품입니다. 공예팀 중에는 이런 특허를 갖고 있는 팀이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아 진짜요? 이거는 2인1 상품인데 아까 오늘 체험을 해보려고 했던 팔찌 상품을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렇게 상품이 다리가 분리가 되고요. 양쪽에 고정할 수 있는 고정 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쪽을 고정해서 이쪽을 꽂고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고정해서 꽂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정되어 있는 실을 제외하고 양쪽 실만 잡고 움직이면 편안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제 그만 이제 설명하신 뒤를 돌아보시면 여기 저희가 만든 액세서리 아까 이 색상을 저희가 미리 선택해서 고르신 것 같아서 맞습니다. 이 색상을 보고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닐에서 벗겨주시겠어요? 보통 매듭은 네.
가위로 실을 자르지 않고 하나의 매듭을 반으로 접어서 보통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초보자분들이 색상이 같기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부분도 있고 너무 한색이면 단조롭기 때문에 이 합장 매듭 피트는 저희 술술해서 디자인 특허가 저희가 시작을 해볼 텐데, 자 일단은 근데 벌써 다 매신 거예요? 오, 왜 이렇게 빠르세요? 제가 MC님이랑 같으면 너무 좋지 않지 않을까요? 아 이거 훨씬 뭔가 더 촘촘하시네요? 그것도 당연한 일이고 또 그렇게 하시면 제가 또 할 말이 있네요. 외도래. 외도래. 외도했대. 웃기네. 저는 호응하지 않겠습니다. 최선이에요? 오, 됐습니다. 실이 풀리지 않게 0.5cm 정도 남겨놓고 가위로 자릅니다. 이렇게 완성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끝나는 건가요? 아, 이번에는 또 새로운 매듭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에는 저희 실장님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배울 매듭은 뭔가요? 이번에 배울 매듭은 잠자리 매듭입니다. 아, 네. 오. 잠자리 매듭은 저희가 지금 온라인에서만 체험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번 해볼 거예요. 아. 와, 아까랑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정말 차분한 분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네. 빨리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실장님은 대표님하고 같이 일하시니까 네. 혼자 가세요? 또 사랑하시죠? 네, 그렇죠. 아, 완성! 우! 잠자리. 네, 현아님 오늘 그 매듭 다 배워봤는데 네. 이렇게 끝내긴 조금 심심한 감이 있어서 네. 혹시 내기 하나 어떠신가요? 무슨 내기요? 방금 배운 그 잠자리 매듭으로 누가 더 1분 안에 빨리 제대로 만드는지. 1분 안에 제대로 만드는 제대로 거야? 만드는지. 제대로? 네. 이기는 쪽이 다음 촬영 때 소원 하나 들어주게 하시죠. 알겠어요. 좋아요. 그럼 한번 해보실까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전 실장님께? 실장님께 배웠습니다. 와... 자, 잠깐만 한 번에 잠자리가 날아가는 것 같지 않나요? 아니요, 그게... 오... 미치셨어요? 그러면 시간 제한 없어요? 시간 제한 없이? 시간 제한 없이 누가 더 빨리 만드는지 하고 예술 점수 정성 마음. 오케이. 오케이. 마음은 어떻게 느끼죠? 마음은 이렇게 만져보시면 대표님이 아실 거예요. 엉켰어. 잠깐만. 둘 다 망한 것 같은데? 이상해. 감독님 편집하실 때 노래도 깔아주시고 하셔야 돼요. 지금 너무 재미없어요. 아까 호기롭게 1분 얘기하셨을 때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마음을 언제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저는 요 녀석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아니. 걸레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다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고생하신 거에 대해서 박수를 제가 한번 드리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느끼시지 못하겠지만 둘 다 부딪힘이에요. 중심을 잡는 거에 있어서는 둘 다 뭐 비슷하다. 그래서 제가 굳이 승자를 뽑자면 일단은 파란 잠자리 와 0.0000 승자 선물을 뭔가 준비해왔어요. 진짜요? 핸드폰. 고르세요.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로 저 아까 반지를 못 써가지고. 저 이거요. 이거 아까 날개 매듭. 그거 뭐야 저거. 네. 저거. 제가 이거를 책갈피로 만들어서. 독서하세요? 독서 왕이에요. 오. 매듭 배워보신 소감 어떠신가요? 사실 요새 뭐 앞에 K자 붙은 뭐 K-POP, 또 K-영화, K-드라마, K-미용, K-뷰티 해가지고 우리나라 어떤 문화들이 글로벌적으로 많이 이제 유명해졌잖아요. 오늘 만들어본 이 K-매듭, 이 매듭도 앞으로 K-악세사리로 더 발전을 해서 많은 분들이 좀 알아주고 또 기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더 많은 사회적 기업을 만나 뵙기로 약속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릴게요. 안녕. 제가 원래는 이런 공익 쪽 전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 원래는 뭐 전공하셨어요? 일단 예체능 전공. 맞아요? 저 음악 했습니다. 아, 진짜요? 한 소리? 아, 그랬으면 좋겠네요. 아, 오,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저는 그런 표정 되게 아니에요. 빨리 하세요.